G1 뉴스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소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문제를 수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전국 혁신도시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대학생들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권고사항인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상으로 강화하고 채용 비율을 35%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혁신도시는 지난 2004년 제정된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공공기관 135개 가운데 121개가 전국 10곳으로 나뉘어 이전했습니다. 직원 3만여 명이 이주했고 전국 혁신도시 인구도 8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지역 성장 거점 확보라는 혁신도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노력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단순히 청년 일자리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일자리를 보장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을 것이고 지역대학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121개 기관들이 지난 2년간 새로 채용한 인력은 12,891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1,400명 정도, 전체의 10.8%입니다. 원주의 경우 9%대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가장 낮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하는데 기관만 내려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된 역량을 가진 인물들이 지방에 포진하면서 전국 혁신도시 지역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대학생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법제화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현재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하고 채용비율 또한 3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8일 입법 발의된 지역인재채용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3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혁신도시의 완성은 지역인재채용에서 채용했을 때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제대로 성공될 수 있도록 꼭 법제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에 맞추면 지역마다 대기업 3개를 유치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원뉴스 최도희입니다.